반갑습니다. 토론 경남 시민 봅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 체계는 중앙 집중식이죠. 원자력이나 화력 등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 전력이 전국 단일 요금 체계로 공급하는데요. 하지만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전기 요금 차등제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전기요금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또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지 오늘 토론경남에서 시의적절하게 논의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송전탑 결사 반대를 외치며 쇠사슬을 메고 저항하는 할머니들. 경찰들이 끌어냅니다. 울산 울죽은 신고리 원전 3, 4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밀양에 추진된 150m 높이의 765kV 초고압 송전탑 주민들이 건강권과 재산권 피해를 우려해 송전탑 백지화나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갈등은 마을 주민 두 명의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모두 예수 나옥계 초고압 송전탑이 들어서면서 붕괴된 마을 공동체는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고속화벌의 저대 마을에 15건 이상 있었어요. 고발이 지금도 현재 진행이거든요그 있어 있기 이거는 어떻게 뭐합다 하는 거는 힘든 상태 미량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갈등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같은 초과 송전탑이 지나가는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알려진 곳만 강원도 횡성과 홍천, 강릉, 경북 울진과 부산 기장, 충북 충주 등 8개 지역 수십 개 마을에 이릅니다. 모두 시골 마을이다 보니 대부분 노인으로 꾸려진 대체기가 한국 전력과 기약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송전탑 밑에는 진짜 고기도 다 죽고 메뚜기도 다 죽고 다 죽어요. 그러면 사람한테는 해가 없습니까? 사람한테도 암도 걸릴 수 있고요. 치명적인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별 전기 소비량을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고 이어 충남. 서울순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을 합하면 중공업 단지가 밀집한 경남보다 다섯 배 이상 부산의 아홉 배를 쓰고 있습니다. 전력 자금률을 보면 격차는 더 눈에 띕니다. 서울과 경기의 자금률은 최근 4년 평균 6.8%, 60.1%인 반면 원전과 화력 등 발전소가 몰려 있는 충남과 부산, 경북, 전남, 강원, 경남의 자금률은 234%에서 129%입니다. 서울과 경기의 전기 부족분을 지역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장거리 송전을 위한 765kV 초고압 타배수는 강원도 334개, 충남 237개, 경남 123개 등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85%가 집중된 반면, 경기도는 251개, 서울과 인천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이나 경기 입장에서는 여기서 생산 안 해도 어딘가에서는 전기를 공급해 주고 또 그거를 비용을 또 부담을 더더 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는 송전 설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이대안이지만 지역은 이 또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과 충남북 강원의 송전 설로 지중화 비율은 이에서3% 남짓에 불과합니다. 반면 경기도는 18.5%, 인천 73%, 서울은 89.9%로 지방에서 출발한 성전설로가 경기도 평택부터 땅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미량 송전탑 사태입니다. 사실 왜이 전교금 차등 지역 차등제가 시작이 됐느냐, 논의가 시작이 됐느냐 이 사태만 봐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위험 부담 높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전기는 지역에서 다 만들어서 대부분 소비는 지금 수도권에서 하고 있다. 이제 실태 불균형이 싫을 텐데요. 일단은 이렇게 지역에만 있는 초과 송전설로 교수님께서는 저 미량 사태 당시에 지역에 계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저 밀양 사태가 났을 때뭐 저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고요. 예. 뭐 저희 뭐 인근 지인들도 그 주변 지역에 살고 계셔가지고 예. 소식을 전해 듣고 했는데 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밀양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전력을 많이 쓰지 않는데 그 수도권에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 그 높은 송전탑을 설치해야 되고. 그로 인한 피해들을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면서 약간 이것은 좀 불균형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네. 어떤 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역별로 전력 생산과 또 판매량, 소비량이 지금 전혀 다 다른 상황인데 이태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앞에서 그 앞에서도 지금 방송에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예.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전력 사용량과 발전량을 보면 경기도 지역의 자급률 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아,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대규모 그러니까 석탄과 원자력 그다음에 LNG를 포함한 대규모 발전 설비들이 주로 지방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부분들이 지금 한80% 정도 되는데 아까 초고압 설비가 86%가 지방에 있었다는 것과 거의 매치가 된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행 전기요금 제도인데 그래서 개선의 목소리가 계속 있어 왔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뭐이 지역별 차금 차등 요금제 또는 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수요지 인근에 어 이러한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송전소 송전탑이나 이런 것들을 건설을 조금 막는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어 논의가 쭉 있어 왔습니다 그어 예. 약. 어, 한0년 전쯤에 이런 논의가 먼저 있었고요. 근데 한동안 진행되다가 다시 좀 사그라들었다가 최근에 뭐 다시 이게 법안 같은 게 나와서 이제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제도를 좀 개선을 하다 보면 하려면 우리가 어, 전기요금 제도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예,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일단 기본요금하고 그다음에 전력량 사용요금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요금은 어~ 변전소 또송 배전선 등을 이렇게 공급하기 위한 기본 시설들을 기반 시설들을 유지 보수하는 데 대한 비용인데 예. 이것들을 전국에 평균해 가지고 각 가구당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 상관없이 전기를 받는데 얼마나 발전소로부터 떨어져 있느냐에 상관없이 이 기본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 별로 뭐~ 전기를 받는 입장에서는. 발전소가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더 좋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발전사 입장에서도 어, 이 발전소가 어디에 위치하건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내고또 거기에 대해서 어,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발전소 입장에서는 어, 싼땅 그리고 민원이 적은 지역으로 네. 발전소를 입지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수용가가 많은,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인구가 많은, 그지역을 피해서 발전소들이 생기고 있고, 또그 것이 멀리 송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송전선과 같은 건설을 할 때, 이제 갈등이 유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시골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민원은 적고, 또 한적한 곳이니까요. 말씀 들어보면 사실은 그 기본 요금, 그 기반 시설을 만드는 요금이 거리가 멀수록 사실은 비용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단일 요금, 동일 요금을 하다 보니 멀든 가깝든 다 똑같은 요금을 기본 요금으로 내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전기 요금 제도에 대한 어떤 개선 목소리는 계속 있어왔습니까, 박 선생? 그렇죠. 일단은 크게 전기 요금 제도 자체는 전기 요금의 수준에 대한 얘기부터 지역별 차등 요금까지 저희가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해왔고요. 네. 예. 저희가 지금 기본요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반 설비에 대한 것들이 요금이 그대로 전가가 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료가 연료 비용들이 에너지 사용 요금에 부과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전기라는 것이 기반 설비의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가지고는 정확히 분별 하면 기본요금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요금을 조금 낮춰놓고 에너지 사용량에 그 부분을 조금 얹어서 설비의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요금 자체가 설비 요금을 포함하고 있고 이것을 동일하게 했,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어, 기반에 대한 기반 설비에 대한 요금을 동일하게 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우리가 차등 요금하면 조금 어,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하거든요, 사실. 전국적으로 휘발유 가격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상수요금도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네, 가스 요금도 다 다릅니다. <laughs> 우리 익숙한 이 차등 요금제가 왜 전기만큼은 그동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에너지는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부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역뿐만 아니라 내집 옆에 있는 두 주유소의 가격도 다르죠. 다르죠. 그렇게 다르지, 다른 상황이고. 그것은 그만큼 본인들이 들어오는 비용들을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네. 특히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과 지방을 보면은 수도권 지역의 대부분은 평균 이상을 가지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 좀 낮은 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지방을 통해서 원유가 수입이 되고 공급하는 곳이 대부분 지방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네. 어떤... 또한 유통 경로를 통해서 그 비용을 절감하느냐가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좀 낮은 것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발전 설비처럼 정유 설비들도 해피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유통 과정에서의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네. 수도권은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시가스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말씀을 딱 들어보면요. 왜 그럼 진작 전기요금은 이런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았나요?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뭐 도시가스나 아니면 뭐 휘발유 이런 것들은 공급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시가스는 각 지역의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이 자신이 공급받는 비용을 어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면서 그것이 각 지역의 다른 요금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전, 전력 공급에 있어서는 한전이 이렇게 독점을 하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일 회사가 결국 모든 가구들에 대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뭐 단일 회사에서 한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걸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뭐큰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땅이 뭐 작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를 공급하는데 각 지역별로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그 수용을 받는 그 공급 비용이 각 지역별로 다른데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평균으로 쳐서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가 가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뭐 전기 요금이 왜 차등화돼? 다 동일하지. 그것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논의가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어 그것이 이제 뭐 법안으로 발의되거나 하려면 이런 한전과 관련된 법안들 그리고 이런 개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그거 쉽지 않은 이유에 한 배경에는 뭐 결국 수도권이라는 거대 조직이 예. 있기 때문에 지방과 이 수도권이 어 어떤 행정이나 어떤 뭐 정치적인 어 대립을 보였을 때는 인구가 많은 쪽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이것들을 고치는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뭐 마찬가지로 어, 지금 뭐송전소, 송전탑이나 아니면 발전소 주변 지역에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 만일에 전기 요금 을 차등을 가지고 이런 또 지역을 지원하자 이런 것들 하면 또 어, 중복 지원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어떤 지역을 또어 동일한 지역으로 볼 것인가 뭐 이런 문제도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별 차등 요금제 그리고 요금을 다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어, 논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 매우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많이 보기가 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이 전기를 좀 공공재 성격으로 봤던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 요금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단일 요금을 좀 적용해 왔던 거 아닌가.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열렸던 그 산업통상부 국감에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전기 요금 차등적 이요차등한 제도에는 조금 뭐 시기상조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바로 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전교금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는데 관련 영상을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7명으로 특별법이 가결됐습니다. 분산 에너지는 지역별로 전력 자급률을 높여 현재 중앙 집중형인 전력 시스템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5년간 서울의 전력 생산량은 3 4 0 0여 기가와트로 부산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사용량은 47,000기가와트로 부산의 2 배가 넘습니다. 경기도도 7만 기가와트를 생산했지만 사용량은 12만 기가와트에 달합니다. 전력 자금률을 비교해도 서울이 7%, 경기도는 60% 수준인데 부산은 193%가 넘습니다.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 법에는 에너지 생산은 지역에서 하고 소비는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모든 지역에 똑같이 부과하는 전기요금을 발전소 거리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는 전기요금 차등제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통해서 지역 소멸에 대응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법안입니다. 내년부터는 원전을 생산하는 부산, 울산 등지의 전기요금이 싸지게 됩니다. 이, 지금 특별법 통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 이 특별법 통과는 일단은 어, 분산 에너지를 어, 각 지역에 이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뭐 송전망 건설과 관련된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어쨌든 전력을 이동시키는데 송전시키는데 대한 소비 그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니까 일단은 탄소 중립을 조금 더어 우리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데 보다 도움이 될수 있다는 예. 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산 에너지 특별법의 취지는 어, 요금을 어,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 수요지 인근에 전력을 생산해가지고 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자는데 이제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최종적인 목표는 일단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데 어, 거기에 우리가 방점을 맞추고 어, 우리가 봐야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별로 어, 특성에 맞춘 어, 전력 에너지를 어, 발굴하고 그 다음에. 분산 에너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 개발해가지고 네. 각 지역에 맞는 수요에 대한 이제 공급이 이루어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 보게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러면 어, 발전소가 가까이 있는 지역 입장에서는 이 전기 수요가 많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법 통과 의미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주십시오. 특별법 통과의 의미를 저는 좀 크게 보고 있는데 예. 어,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전쯤에 전력시장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은 탑다운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위부터 아래로 이, 그 한전을 쪼개서 발전과 도매시장을 분리하는 시장을 분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 소매시장은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재생에너지가 들어오고 말 그대로 밑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생기면서 이런 시장이 분리가 되게 된 거죠. 예. 기존에는 우리가 몇백 개 되지 않는 발전사들을 통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통제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산 에너지가 수천 개의 발전회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산 에너지 특별 법이 통과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모든 발전사들의 발전, 어, 재생에너지 포함한 이런 발전사들은 각각의 지역에 포함돼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균등 발전을 할수 있는 토대가 이번 분산 에너지 특별법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 균등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요금 조정보다는 어떤 사회적 갈등의 해소 차원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그럼 지역별로 요금을 달리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은 뭐그 분산법에서 이제 조항이 요금을 따로 할수 있다. 어, 그게 이제 지역별 요금제라는 것을 딱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 어, 정기 판매 사업자가 뭐 송전 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요금을 달리 할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지역을 정해가지고 그 지역에 전력 시장을 별도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 요건을 만들어놨습니다. 즉 결국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요금이라는 것은 결국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어떤 신호를 주게 됩니다. 생산자는 요금이 높은 지역에 가서 더 많이 공급을 할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금이 싼 지역으로 어떻게든 뭐 가구를 이동시키거나 공장을 이동시켜가지고 예. 이러한 조화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도록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어이 지역별 요금이 결국에는. 하나의 수단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 앞서 이제 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중복 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발전소 소재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있는 지역에 대한 보상은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어, 분산형 특별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이미 발전소 주변 지역,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어, 보상 체계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발주법 같은 경우는, 에 그, 해당, 영역이 반경 5km 라는 굉장히 좁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분산 o 지특별법에서나 g 나타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서 조금은 다른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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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좀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 수도권의 전기 요금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의 전기 요금이 내려가는 겁니까? <laughs>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어, 어, 현재 그냥 그 한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예. 한전의 그 재무 구조를 볼 때. 지금 현재 요금도 싸다고 지금 다들 이야기하고 어, 있기, 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적자가 심하다고 뭐 하니까 이것이 이 법으로 인해서 앞으로 모든 지역이 다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송전 비용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어, 발전소가 가까이 있는 지역이 수도권보다, 그러니까 수도권 어쨌든 발전소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낮은 가격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했고 뭐 정부도 그걸 받아들여서 당장 올 여름부터는 가구당 4천 원에서 7천 원 정도 올라갈 거다라는 네, 예,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어쨌든 전기요금이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역별로 달라지는 것이 이제 주요 사항이다라는 말씀이군요. 네, 저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이 예. 요금을 차등화하겠다는 거지. 그것을 예. 싸게 하겠다는 의 미나 깎아준다는 아니에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좋다 말았습니다 <laughs> 네. <웃음>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남은 좀 과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차등 요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앞으로 이제 법안 세부 내용 등을 마련할 텐데 어떤 산정 절차가 남아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법안이 통과된 것은 그냥 일단은. 그 도화지를 준 것과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가에게 도화지와 붓을 준 상황이고 그 안에 그림을 이제 앞으로 그려내야 될 상황인데요 예. 어, 이 차등 요금제를 할할수 있는 근거는 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 전력 자급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을 정해 놓고 그 지역에 얼마나 전력이 많이 생산되는지 그리고 소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서 자급률이 높으면 당연히 전력 가격이 싸지고 예. 뭐 세금이 낮으면 높아져야 되고 뭐 이런 하나의 논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서 전기 요금을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발전소에서 이 전기가 필요한 지역까지 송전 길이가 기, 어, 길고 그 다음에 배전 비용도 얼마나 드는지를 고려해서 각각 다르게 어, 전기 요금을 차등화하자는 논리고요. 세 번째가 이제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어, 위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 지역을 조금 할인해 주자라는 그런 세 번째 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아까 전력 자금률로 하기 위해서는 어, 각 시장이 분리가 되어야 되고 그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 명확히 규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전이라는 큰 시장 안에서 이제 단일 시장인데 그것을 어떻게 쪼갤지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뭐 짧은 시간 안에 특정 지역을 쪼개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송배전 어, 비용인데 어, 송배전 비용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뭐 계산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뭐 발전소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보내는데 대한 비용들을 계산해서 이제 기본 요금이나 아니면 전력 요금에 포함시키면 되니까 예. 그것은 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은 그, 이제 위험을 평가해야 되는데. 위험이 어떻게 되는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힘든 부분이라 본다면 결국에는 송배전 비용으로 전기 요금을 차등화하는 게 가장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경제 연구인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원칙적으로 할수 있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 저희가 제안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원칙적으로 이 지역별 차등 요금제라는 것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원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거의 흡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LMP라는 걸에서 지역별 지역에서의 한계 비용을 산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은 지역 내에서의 수급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의 전기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런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그다음에 송전 혼잡 비용, 송전을 보낼 때 얼마만큼 이런 것이 어려운지에 대한 송전 혼잡 비용 그리고 어, 송전 손실 같은 것들이 고민이 되어서 이렇게 세, 세 단계로 나누어서 전기를 어떻게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보내는가 라는 것들을 어, 보내는 것들로 가격을 어, 세팅하는, 예. 가격을 설정하는 해외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도 일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해외에 말씀 잠시 해주셔서 그러면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존 해외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인데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송전망을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송전 말 그대로 지금 저희가 자, 지역별 차등 요금제에서 예, 이야기하고 있는 송전망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요금을 차등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칙에 조금 더 가까운 상황인데 송전의 혼잡과 손실 그리고 에너지의 그 지역 내에서의 수급까지 고려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지역 사례 좀 언급해 주십시오. 예, 그 영국에 관련해서 한 마디 더 드리자면 예. 일단은 그 송전망 이용과 관련해서 발전사들도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 지역별 차금 요금제에 일단 포함이 되기 위해서 발전사들도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송전망에 자기가 생산된 전기를 물려야 되는데 어, 그러면 발, 그 송전망을 이용하는 그 길이가 길어지면 발전사들이 그 비용을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발전사들의 수익이 낮아지게 됩니다. 어, 자 그런데 만일에 그 비용을 다 우리가 이제 다 송전망에 불리는 비용을 동일하게 우리가 한다면. 발전사들은 전혀 멀리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수용가가 가까운 곳에 발전소를 만들려고 할 것인데 예. 어, 지금 영국에서는 이 차등제를 적용하는 부분이 그 발전사들도 멀리 가면 갈수록 더 싸게 해주겠다 그런 식의 차등제를 하고 있거든요 수용가에 가까이 갈수록 이제 발전 비용을 싸게 해주겠다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논리를 펼치고 있어 아, 그런 식의 어,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발전사들도. 당연히 수용가 가까이 어, 발전소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영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전이 독점을 해서 조금 말씀하셨다 한적하고 면적이 적은 곳에 발전소를 세워서 네.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해외는 좀 우리나라랑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어, 영국의 경우는 어, 말씀드렸듯이 어, 멀리 있으면 더 많은 송전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사 입장에서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송전 비용을 발전사도 아끼기 위해서 예. 더 수요지 가까이 이제 이전해서 발전소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그 크고 작은 발전소들이 곳곳에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우리나라와 어떤 발전 체계가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영국과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도권에서 멀리 있을수록 더 많은 송전 비용을 내는 발전사가 발전사가 조금 더 많은 송전 비용을 내기 때문에 가까이 오려는 어, 그런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아마도 거기에 대한 트레이드 오픈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비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송벼, 지금은 어, 송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모든 발전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으로 가는 것이 있지만 네. 송전에 대한 비도, 비용을 발전사가 지불하게 된다면 발전사는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민원의 해결과 송전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 대해서 어, 적절한 성태, 선택을 어,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도심 인근에 발전소를 세우는 경우도 있나요? 지금 저희가 분산 에너지에서 다루고 있는 어, 집단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열과 전력을 동시에 공급하는 설비인데 열 설비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너무 먼 곳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가까이만 보내야. 손실이 하고. 그만큼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겠네요. 전력에 비해서는 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 인근에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인근에도 이미 이렇게 복합 설비들은 상당히 네 네. 난방공사 같은 거 말씀.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금 요 차등제도가 우리 지역 경남에 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보면. 부산 울산에는 원전이 있습니다. 경남은 원전은 없고 화력 발전소가 두군데 있어요. 그러면 아 혜택을 과연 경남이 볼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경남의 이 차등 요금제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어 일단 뭐 차등 요금제를 어 어떤 방법으로 이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일단 자금률로 본다면 일단 경남은 그래도 어 생산량이 어 소비량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약122% 정도로 어, 이제 22%가 남아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뭐 차등제를 적용할 때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이 경남에도 이러한 발전소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전력들을 보낸 데 대한 송전시설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전시설 주변에 대한 뭐 보상이 있다면, 그 보상의 차원에서 차등 요금제를 적용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의 어,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경남이 상대적으로 땅이 넓습니다. 그래서, 어 재생에너지, 뭐,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에너지를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어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있,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 그렇게 본다면, 이제, 다양한 에너지원들을 앞으로 많이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지역에 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어 기반 시설이 된다면, 뭐, 경남도 어느 정도의, 어, 낮은 요금제를 가져갈 네.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꼭 전기 발전에만 이제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네. 박사는 못했습니다. 뭐 경남이 유리할 건지 불리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웃음> <웃음> 어, 지금 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지 동, 동일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가 될것 같은데요. 어,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부산 울산을 별도로 정의한다고 한다고 하면. 어~ 울산처럼 아까 그러니까 경남처럼 원전이 없는 지역은 조금 더 다르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오히려 같은 지역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어 지난 계획부터는 우리나라의 권역을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일단은 설비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물론 행정 구역과 동일하진 않지만 예. 그런 설비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한다고 하면 이 다섯 개 권역이 가장 기본되는 권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울산 부산을 포함한 경남 지역은 동일한 지역으로 묶일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원, 울산과 부산이 가지고 있는 원전의 역할이 어, 경남에도 동일하게 포함되어서. 구분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가 어떻게 나립니까? 어, 수도권, 네 수도권, 강원 지역, 충청, 충청, 충청 전남, 아 전라도, 강원, 강원, 예, 병역. 예, 그 대충 큰 영역은 그런데 예. 정확히 행정구역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부울경은 한 권역으로 묶이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사회적 좀 갈등이 컸었던 이 미랑 송전탑만 보더라도. 이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어쨌든 타 지역으로 보내려면 뭐 고압송전선로도 지역이 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런 이 보상 부분도 전기요금 차등 논의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 일단 뭐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 체계가 있듯이 이제 송전탑 주변에도 우리나라는 이제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법령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뭐 사람들이 일단 그 주변 지역에 이미 보상을 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송전탑을 한번 직접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높이가 1 0 0 m 에 폭이 3 0 m 그리고 이게 뭐 3, 4 0 0 m 뭐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갈지는 뭐알 수는 없지만. 어, 거기에 대한 뭐 피해들이 또 사례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꼭 우리가 그 법령으로 정해 놓은 그 지역만이 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그 주변 지역에 대한 어떤 음, 넓은 폭의 이제 보상체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지역에 이제 전기 요금을 낮춰 주는 것도 하나의 뭐 합리적인 방안이 될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경 5km 지금 보상 지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차등 요금제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저는 이송변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와는 좀 다르게 보상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보상의 수준을 다 포함하려고 한다면 보 지나치게 넓은 영역에 동일한 보상 수준을 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결국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의 논리에 맞게 진행을 하고 송변저설비나 어, 저희가 이제 철탑 같은 경우에는 이에 맞는 보상을 별도로 진행해서 집중적 보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보상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에서는 그러니까 철탑 주변 그리고 네. 어, 선로가 지나가는 경과지를 구분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철탑 지역 같은 경우에 좀더 핵심 보상 지역이고 경가지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민원을 해결 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HVDC라는 것을 통해서 그 민원의 민원의 그다음 덜한 수단을 통해서 최근에 어, 여러 가지 우회 선로들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상 수준이 그 해당 지역에 집중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사에서 지중화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지역 지중화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역 지중화를 하게 되면 예. 저는 조금 더 우려 사항은 저희가 송변전 비용을 지역에서 네. 가져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수도권에서 지중을 할수 있는 이유는 지중화를 하더라도 그것을 나누어서 부담할 수 있는 수요자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지방에서 지중화를 했을 경우 그것들을 분담해서 비용을 지불했던 수요자가 적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저는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지중화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그데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러면 지역 입장에서 전기차 전기요금 차등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배전망까지 고려하면 그~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지만 선로 하나 이렇게 두면 여러 가구가 쓰는데 지역은 또 그렇지도 않단 말입니다 이 지역별로 좀 이렇게 체감하기가 어렵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 어~ 배전망까지 고려해서 뭐~ 그 비용을 우리가 정산한다면 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전이라는 것이 이제. 어, 집중된 수요 지역에 이제 전, 전력선을 깔아서 이렇게 비용을 나누는 것인데 수용가들이 이제 모여 있으면 훨씬 더 비용을 낮출 수 있으니까 예. 어, 그게 이제 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되고 결국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매우 많은 수용가들이 있으니까 어, 비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송전 비용은 높지만 배전 비용이 낮아져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뭐 사람들의 논리가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분산법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다르게 매길 수 있다라는 그큰 스텝을 밟았던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나중에 어떠한 방식으로 또 전기요금을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있겠든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송전 비용을 더 낮추고자 할 것이고 또 배전 비용을 더 낮추고자 할 것이고 그런 경쟁이 일어남으로써 이제 더 효율적인 전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예. 어, 뭐이 어느 비용이 높아지고 어느 비용이 싸지고는 강론적으로는 어,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앞서 우리가 남은 과제 말씀 나눴는데요. 지역별로 좀 체감을 할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이 논의 과정에서 송 배전망에 대한 이 논의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꼭송 전망으로만 비용을 뭐 산정한다라고 하면 지역에서는 좀어 별로 체감을 못할 것 같아서요 어 그래서 지금 송 배전망만을 네. 중심으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한다고 하면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네.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금 앞서 그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지역별로는 자금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각각의 지역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가격 시장을 별도로 형성을 해서 에너지의 가격 자체의 차등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지역별 차등률문제가 송전만 송전 통변정 비용만으로는 차등화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에 부 대한 이 고려가 꼭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좀 남은 과제에 대한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은 수도권에서 당연히 지금도 반발을 했고 앞으로도 이 시행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도 반발을 할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의 반발에 대한 내용과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뭐 지금 이 분산법이 발의된 것이 결국에는 송전선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자 이제 나타난 법인데. 어 그렇게 된다면 일단 송전 거리가 먼 수도권 지역이 이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전기 요금이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 그것은 뭐 어쨌든 수도권 사람들이 발전소를 회피하는 그리고 발전소가 없는 시설 지역에 살고 있는 편익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어, 수도권 사람들이 어, 좀 이해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까 원전, 원전도 한번더 태어나서 본 적이 없고 발전소가 어딘지도 디 모르고 자 그렇지만 자기들은 전기를 어딘가 풍부하게 쓰고 있다 자 근데 그 논리를 가지고 누군가는 발전소 지역에 살고 있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뭐 미세먼지 또는 뭐 이런 환경오염 물질들을 뭐 막고 있으니까 피해를 얻고 있으니까 어, 이와 관련해서 어떤 합리적인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면. 수도권 사람들의 그 반발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7년에 어, 이 차등 요금제와 관련해서 이제 수도권 응답자와 그리고 원전 지역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력 자금률과 그리고 송전 비용에 따라서 차등 요금제를 한번 시행해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예. 수도권 응답자는 47%가 반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원전 지역도 물론 29% 정도는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응답자의 반대 비율이 훨씬 높았는데 어, 질문을 다르게 했습니다. 어, 어, 원전을 포함한 발전소 주변 지역에 보상을 주는 측면에서 어, 수도권에 비해서 원전 지역 또는 발전소 지역에 전기요금을 좀 낮춰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어, 수도권 응답자의 반대 비율이 20%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47%였는데, 이제 예. 20%로 낮아졌다는 것이죠. 결국,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어, 본인들이 발전소를 보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편익으로 우리가 인식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어, 보상을 다른 지역에 좀 해줘,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로 설, 설득을 한다면, 예. 수도권 시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예. 긍정적으로 볼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더 부담할래? 그러면 아니? 응. 그러면 예를 좋은 부담을 깎아 줄까? 그러면 응.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법안이 시행이 될 텐데 그 1년 사이에 사실은 이제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많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박사님? 아까 전에 저희가 지금 원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분산에는지 특별법의 시행을 위한 것은 저희가 지금 도화지 가지고 있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예. 저도 정확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 특별법 시행까지 지금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저희가 논의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들은 이제 전력 시장 자체의 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 시장이 지금은 굉장히 한전이라는 단일 체계로 있기 때문에. 요금 자체도 단일 요금은 되어 있지만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지역별로 시장이 구분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도소매 시장이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요금제가 있었던 것은 해외는 지역별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것을 단일 그리드로 묶을 때도 지역별, 지역별 지역별 요금제가 살아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는 반대로 한 덩어리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그큰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서는 조금 많은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도 준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총선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갈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분명한 건 지금 진일보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그런 취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분산법, 이 법이 왜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필요한데, 결국에는 뭐 다양한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장거리 송전시설을 건설을 막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을 제거해서 탄소 중립 사회로 가자는 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차등 요금제라는 것은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대신 이제 지금 우리 지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수단이 지금 거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제가 어떻게든지 싸지고 뭐 높아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 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분산형 에너지를 각 지역에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런 지질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가격은 좀 부차적으로 어, 우리가 보고 이, 이 논의를 해나가야지 그 법의 지지와 맞는. 이제 시행령과 세부 법칙도 법규도 다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입장에서도 내가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쓰기 위해서 비용을 더 부담해야 돼라고 어, 반발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 안에서의 다양한 에너지원을 만들면 된다라는 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요 자기가 쓰는 전기는 자기가 네. 있는 지역에서 만들어 쓰자라는 네. 게 그게 근본 취지이기 때문에 네. 요금은 그다음 문제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 교수님부터 한 말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분산법이 통과돼 가지고 우리나라 전력 시장에 이제 큰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합리적이고 이제 공평한 전력 시장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요. 이제 뭐 주변의 많은 의견들을 우리가 수렴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한 전력 요금 체도 제도,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이번에 분산 에너지 특별법에서의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들어옴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의 사용을 효율화하는 어, 효율성 제고가 하나가 되길 조금 기대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발전소 그리고 산업단지들이 어, 지역 균등화, 어, 지역 아, 지역을 어, 지역에서의 균등 발전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역할을 할수 있기를 조금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 주신 두분 고맙습니다. 어렵게 통과된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이 지역에서 만든 전기가 수도권까지 산을 넘어 넘어 전달되듯이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이 요금 산정 방안 마련과 또 수도권 반발 해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공정성과 또 지역차별 논란의 종주부를 찍고 오늘 들으신 대로 다양한 에너지원 개발까지 더 많은 검토와 토론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방송은 토론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